그러니까 앞 문장에서 그 시간에 풀면 안 되는 거야. 앞 그, 거기에선. 됐습니까? 넘습니다. 더. Though he probably was not the first to do it, Dutch eyeglass maker Hansel Lippershey gets credit for putting two lamps on either end of a tube in 1608 and creating a spyglass. 뒤로 그가 처음으로 그걸 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네덜란드의 악용할 기업자 한스 리퍼쉐이가 한 개의 관 양 끝에 두 개의 렌즈를 넣는 것과 소형 망원경 만드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Even then, it was not Lippershey but his children who discovered that the double lenses made a nearby weather vane look bigger. Nearby. Nearby. 심지어 밖에도 두 개의 렌즈가 가까운 흑영계를 더 크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Lippershey가 아니라 그의 아이들이었다. These early instruments were now much more than toys because their lenses were not very strong. 이러한 초기의 도구들은 장난감이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렌즈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first person to turn a spyglass toward the sky was an Italian mathematician and professor named Galileo Galilei. 수영 망원경을 한국으로 불린 첫 번째 사람은 이탈리아 수학자이자 교수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다. 네덜란드 소형 망원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것을 생각했던 갈릴레오는 즉시 깨달았다. 이게 이 기계가 국민들과 선원들에게 얼마나 유용할 수 있을지를. As he made better and better spyglasses, which were later named telescopes, Galileo decided to point one at the moon. 그가 나중에 망원경으로 들리게 된 스파이글래스를 더 좋게 만들었죠. 갈릴레오는 하늘의 것을 가리키도록 결심했다. 뭐 많이 써놨네요. 그래서 일단 뭐 어법성 파악하는 거니까 1번은 뭡니까? Creating. Creating은 앞에 forgetting이야 번역. 그렇죠. Get credit for가 뭐예요? Get credit for. 어머에 대해 인정할 것.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putting이 동명사고. 병렬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정받은데 인정받은 이유가 몇 가지란 얘기예요? 두 가지란 말이야. Putting 한 것과 creating 한 것 때문에 credit를 개체하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that은 목적어 겉 만드는 것. 오케이. 겉 만드는 것이다. 뒤엔 특징은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 예, 3번에 머치는 비교급을 그렇죠. 훨씬이라는 뜻의 단어가 와야 되죠. 뒤에 more라는 비교급이 왔으니까 훨씬이라는 뜻에서 much, even, far, still, a lot. 그 다음에 realizing 얘는 who heard about the Dutch spyglass 저기 문장이 그렇죠. Realized가 realizing의 저 형태가 되어 있으면 갈릴레오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나는 게 sailors까지인데 동사가 없는 거죠.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유형의 문제의 정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사실 유형이 있어, 몇 가지 유형이. 그전에 하나 뭐냐, 이거는 뭘 가지고 문제인가? 동사의 형태에 대한 거. 동사가 원형이냐, 뭐 아니면 뭐 과거형이냐, PP형이냐, ING형이냐, to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된 거예요. 여기에 realized가 되는 거. 이 문장의 초간단 번역은 he realized right away니까. 됐습니까? 갈릴레오가 즉시 깨달았다라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의 2포인트는? decided 죠 decide는 누구처럼? want to 그거 가지고 문제 낸 거죠. 됐습니까? decide to do 하는 게 맞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이하게 이 do부터 시작돼서 여기 쉼표까지가 무슨 절이에요? 주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종속절 종속절이죠. 그렇죠? 종속절이고 명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렇게 he나 it, she 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거보다는 Dutch eyeglass maker Hans 뭐 Lipschey gets credit for putting two lenses on either end of a tube in 1608 and creating a spyglass is though he probably was not the first to do it. 이게 좀더 맞는 순서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he는 Hans Lipschey. 그 다음에 is은 do it까지 가야 되겠죠. do it은 Spyglass. 그렇죠. make a spyglass죠.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는 do it 앞에 있는 to 사용법이죠. first 뒤에 뭐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어요? He probably was not the first person, 그렇죠. first man to do it. to create spyglasses 뭐 터치에 대한 얘기 the 의란 뜻이죠. 여자랑 알겠습니다. get credit for 많이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크레딧에 대한 얘기. 뜻이 뭐? 신용. 뭐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푸팅의 형태, 전사 뒤에 전사의 목적으로서 ing 형태 오는 거고요. 뭐뭐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인정받은 게두 가지. putting two glasses on either. either에 대한 얘기. 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둘중 하나 또는 둘 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two lenses니까 둘 다겠죠. on each end of a tube 해도 되겠습니다. 각각의 끝에 two lenses니까 튜브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관을 튜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two lenses가 on either end of a tube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그거 있습니까? 망원경. And creating a spyglasses. 그러니까 이 행동, 그러니까 putting two lenses on either end of a tube 한 행동에 creating a spyglass. 지금은 spyglass라고 안 그러고 telescope라고 그러죠. 옛날 이름은 spyglass라고 불렀다. Okay, even then, it was not Lipschey but his children who discovered that the double lenses made a nearby weather vane look bigger. 거기에서는 then에 대한 얘기는 뭐 심지어 그때도 이 사람이 뭐 한스 립세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조차도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The man who was 그렇죠. the first to do it 됐습니까? 뭔가 저 멀리 있죠. 더 최초의 한 사람은 립쉐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Hey, not A but B에 대한 얘기. A가 아니라 B. 그렇죠. Not only A but B에 대한 얘기. A뿐만 아니라 B. 그렇죠. 그래서 but 뒤에 also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꼭 not only A but also B만 그런 게 아니고 not only A but B도 돼요. not only A but also B하고 also 생략할 수 있고 이건 not A but B고요. 그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그렇죠. 오케이, 대세 대한 얘기. 엄마도 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립쉐이가 아니고 립쉐이의 애디였다.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야? 어떤 애들? 발견했던 애들이죠. 텟 이하를 발견했던 애들이 the first to do it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룩에 대한 얘기. 오케이. 룩 자체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렇죠. make a do. 그러면 이 nearby weather vane이 룩을 하는 거야? 룩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looked가 돼야 되죠. 잘못됐죠. It looks bigger. 됩니까? 자동사입니다. 어떻게 당할래요? 타동사가 아닙니다. 자동사니까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물어봤을 때 얘는 자동사예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vane이 look bigger, it looks bigger라고 할수 있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PP가 아니고 동사 원형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걸 당한다면 꼭 make a do만 되는 거 아니죠. 얘와 얘의 관계가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일 때만 동사 원형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make a 어떤이란 것도 있잖아.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he made 뭐뭐뭐더 더블 엔진 made 뭐 아까 뭐 하여튼 뭐 이거 PP형이 올 수도 있어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이거를 가지고 뭐 looked 이렇게 해놓고 맞는 틀리는 할 수도 있어요. 얘 보고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얘는 안 했습니다. 쉬운 것만 골라서 해놨네요. These early instruments. 예? 밑줄 쳐놓은 게 쉬운 것만 해놨다고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만 해있다고. 얘 조금 뭐 난이도 있었다고 보지만 난뭐 대시라든지 뭐 머치라든지 이거 어렵습니까? 응? 아니, 네가 했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선택한 게. 됐습니까? These early instruments. 이 초기의 장비. 막 이게 망원경처럼 생긴 거죠. Were not much more than toys. Not much more than. 이렇게 하면, 기껏해야 뭐 이상은 아니었어. 뭐 이런 표현을 할때쓴 거예요. 깨끗해봐야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토이즈, 장난감 이상이 아니었던 얘기죠. Because their lenses were not very strong. 그래서 렌즈의 배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뭐 많이 커 보이게 만들지 못했다. Okay. The first person to turn a spyglass toward the sky was an Italian mathematician and professor named Galileo Galilei. Okay. 그래서 투에 대한 얘기. 여기서 시작한 그럼 어디 끝나요? 그쵸?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꿨을 수도 있을까요? 투턴 이 부분을. 그렇죠. 턴인도 되고 또 후. 그렇죠. 후 턴드죠. 후 턴드 어 스파이글래스 투어드 어. 턴 A 투어드 B가 사용됐죠. 그러니까 toward의 뜻이 어디를 향하여. 오케이, 그래서 the first person to turn a spyglass toward the sky 한번 길어봐서 he was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was가 당연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 mathematician and professor가 네임을 했을 리가 없죠. 이름이 뭐뭐였다 할때요 형태 ed형 네임드. 그다음에 Galileo who heard about the Dutch spyglass and began making his own. Okay. 그래서 여기에 후는 계속적 분법이니까 대수로 안 된다는 거. Okay. 그러면 어쨌든 뭐 관계대명사 요게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시작했는 게 그럼 어디서 끝납니까? 어? on까지. Okay. 그렇죠. 됐습니까? Okay. making의 형태. 투 메이크 되냐? 이걸 바로 얘기하면 되죠. 오케이. right away에 대한 얘기. 오케이. how에 대한 얘기. 둘중 뭐냐? 이 말이죠.
그 둘은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의문사랑 관계사, 관계부사 둘 중에 의문사죠. 간접 의문문이 된 거죠. Realize, 그러니까 know, I know who he is 할때 하고 똑같은 거죠. Use for the device. The device가 가리키는 거는 spyglass 대시 왔고요. B. 2에 대한 얘기.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디바이스가 유즈풀 할수 있는지라는 거. 간접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형 부 중에 명사절 realize의 목적어죠. 즉시 깨달았다. 아미와 세일러들에게 얼마나 그 장비가 as he made better and better spyglasses, which were later named telescopes, Galileo decided to point one at the moon. Okay, as에 대한 얘기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하는 동안 뭐뭐 he made better and better spyglasses 함에 따라. 응? 왜냐고? because가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as부터 시작된 게 부사절인데 어디서 끝나냐면 하면 어디서 끝납니까? 텔레스코프스에 끝나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쩌고 에즈부터 시작된 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절이 갤릴레오 디사이드 투 포인트 원 원에 대한 얘기 텔레스코프 되지 맞죠? 그쵸? 앳더문 그러니까 포인트 A 앳 B죠 포인트 A 앳 B A를 B로 향하다 이런 뜻이죠. 닝? 네, 왜 왔어요? 예. 네. 혹시 진효도 같이 있냐? 아니야? 진효도 왜안 오지? 오케이, 그럼.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언제 보강할래? 언제 보강할지 선생님 지금 수업 중이라서 바빠서 빨리 끊어야 되니까 톡으로 보내주세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릴레오가 망원경 하나를 어디로 향하기로 했다? 달을 향해 놓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그가 점점 더 향상시켰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가졌겠죠. 맞습니까? 그럼 뭐 뭐뭐함에 따라 향상시켜 감에 따라 뭐 이렇게 해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앤드 잇 워겠습니까? And they were later. 됐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함에 따라. 그래서 그 스파이 글래스들은 그러니까 뭐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나중에 텔레스코프스로 네임드가 변경됐다. 이름이 바뀌었고 바뀌었다. 오케이. 다음 녀석. 그래서 정답풀이 4번이죠. 4번. 3번 모세 4번에서 뭐 얘기야? 동사 자리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번 병렬 구조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2번은 겁 만드는데 3번은 비교급 강조 했던 거. 그 다음에 5번 투부 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뭐 이런 문법적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법적 제목들을 알아둬야지 카테고리화 할수 있어. 이거 여기서 된 거구나. 그럼 카테고리화 하면은 뭐가 좋냐 하면은 이제 빨리 볼 수가 있어. 딱 보고, 딱 동사에, 뭐, 여기 뭐, 리얼라이징 이런 거 딱, 그러니까 많이 되면, 리얼라이징을 딱 보고, 얘가 이 꼬라지가 맞는지를 묻는 거구나. 투두에 밑줄 꺼놨어. 이거 투두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 말인가? 맞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보고, 디사이, 여기에 만약에 뭐, 인조이 같은 게 맞는데, 이런 게 있으면 틀렸다. 이런 것도 하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대해 인정받다? Credit for. Get credit for. 그 다음에 도구. 도구, 장비, 장치.
비슷한 단어 두 개가 나오죠? 인스트루먼트하고 또 디바이스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투입니다. 볼까요? Farming is a means of searching for wild food resources. Hunt is even running This is a method that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and is possibly the longest method of food searching, practicing back to thousands of years ago. 이것은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음식을 찾는 데 가장 오래 됐을 것이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In the past, people commonly foraged for food in forests commonly. Phrased. Foraged for food in forests, river-sized caves, and virtually any place where food could possibly be found. 과거에 사람들은 흔히 식량을 찾아다녔을 것이다. 찾아다녔다. 숲속에서 그리고 강가, 동굴, 그리고 거의 아무 곳에서나 음식이 발견될 수 있는. Most of the fields foraged before were row crops with shrubs and many more. 예전에 축제 때 많은 대부분의 음식들은 뿌리 전부를 잡초, 방목,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다. Now, farming has become a rising trend. 이제 수렵 채집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People in today's passive society encourage in this either for necessity, engage 아니야? engage라는 인뭐 이상한 거 있는데? 인커리지라 그러나? 에이? 피플 못하시고 예 People in today's passive society engage in this either for necessity or for entertainment. 오늘날에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의 사람들은 필요함에 의해서든 즐거움에 의해서든 참여하고 있다. Whatever purpose it may be, people are now slowly but surely getting acquainted with foraging. 목적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수렵 채집에 느긋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 More and more people find it quite a fulfilling task and very beneficial.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이 대성취감을 주는 일이고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대세 대한 얘기 연계되면서 대 그러면은 바꿔 쓸수 있거나 생략 여부 Which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Be found에 대한 얘기 그래도 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were에 대한 얘기 Most of the fish got one. 한번 길어봤죠? Hey. day니까 they were root crops 그걸 골랐네요 그 다음에 engaging에 대한 얘기 인게이징이면 이 문장에 동사가 없으니까. 똑같죠 아까 문제랑 engage 그 다음에 5번 beneficial
오케이. 그래서 phrasing, phrase의 뜻은? 오케이. ing는 왜? 조명사죠. 오케이. mean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means의 의미는? 수단. 수단, 방법. mean은 조심해야 될 단어예요. 뜻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 복수형이 되면 이 뜻이에요. 수단. means가 되면. 그 다음에, this is a method that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and is possibly the longest method of food searching, tracing back to thousands of years ago. this에 대한 얘기. Foraging. phrasing. 그 다음에, 아까 했고, used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가 method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가, 그러니까 관계사고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마치 주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행사가 곧 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method가 유지를 한 거야, 유지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수렵 채집이 지금도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지금도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이용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그렇죠. 여기 현재 완료 시제로 써놨죠. 현재 완료 상태 has been PP, have been PP. is에 대한 얘기. is a method much more. that is and 요거 대시 생략자 문제 관계되면서 and that is possibly and the method is possibly the longest method of food searching tracing에 대한 얘기. 오케이. 왜 분사 구문이죠. 오케이. trace back 뜻은 거슬러 올라가. 오케이. 그래서 트레이싱 백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트레이스 백투 수천 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and it traces back and it은 뭐 phrasing 대신에서 and phrasing is is tracing back 이렇게 2000 trace back trace는 이게 자동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traced가 안 돼요. 여기에 물론 traced가로 쓰일 때도 있어요. 추적되는 뭐 이런 뜻일 때는 여기서는 이게 지금 수력 채집이라는 녀석이 이때까지 지가 거슬러 올라가잖아. 지가 가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ing 형태 traced가 되면 안 되고. 요걸 가지고 문제를 바꾸고, 어법 문제 바꾸면 트레이스도 해놓고, 틀릴 가능성도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메서드가 트레이스를 하는 거죠. 지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역사의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면서 가는 거야, 지가. 그 다음에, people commonly, usually 같은 말. phrase for food in for regular size caves and virtually any. virtually 의미. 오케이, 비슷한 말. almost죠. almost 또 nearly. near하고 nearly하고 아무 관계 없다면서 얘기했죠. virtual은 뭐예요, virtual? 이건 가상의죠, 가상의. 좀 이따가 해야 될 단어, mean하고, 그 다음에 virtual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any에 대한 얘기. 그렇죠. not이나 내 안에 not 있다 없어요. 그리고 묻지도 않습니다. 어떤 장소, 거의 어떤 장소에 where에 대한 얘기. 시작했으면 끝은. 오케이. 그러면 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 써야 돼요? place 그게 답니까? 그래서 food could be found in any place. at any place. 달고 들어가야 된다. 선행사가 전치사 달고 들어가야 된다. 까지 얘기해줘야지 관계 부사 써야 될 자리라는 설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place니까 이거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any place that we can visit.
그러니까 플레이스가 선행사라도 얼마든지 that 놓을 수 있고 where 놓을 수 있어. Place that we visit. Place that we go. go가 오면 얘가 we go to the place 해야 될거 아니야. go to play, go to가 와야 될 거야. 얘는 place가 똑같이 선행사인데 얘는 달고 들어가고 얘는 visit은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그러니까 얘는 명사로서 들어가잖아, 안 달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왜 관계 부사가 와야 되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다 that 해놓고 얼마든지 해놓으면 애들이 몰라요. 모르는 애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야. 관계 대명사 쓸 자리에 관계 대명사 쓰였는지, 부사 써야 될 자리에 부사 쓰였는지. 그다음에 phrased에 대한 얘기.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most of the food that were phrased before were which crops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지금 뭘안한 거야? 데이를 안한 거야. 데이라고 하고 데이 were crops 그것들은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수렵 채집에서 먹었던 음식물들이 나온 거죠. root crops with shrubs and many more 기타 등등. 얘 대신에 쓸수 있는 것은 etc. and so forth 이런 게 있죠? etc. and etc. 그다음에 now phrasing has become a rising trend. rising에 대한 얘기, 형태에 대한 얘기. 왜 트렌드를 꾸며주고 있죠? 떠오르는 유행.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다 그런 다음에 now부터는 이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뭐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인기가 다시 복고처럼 되돌아오고 있다. 그다음에 people in today's fast paced society 여기에 생략된 말 물어볼 수 있어요? people하고 in 사이에 그렇죠. people who are in today's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 오늘날에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팩트 얘기하니까 무슨 시제 돼야 돼요? 자 그리고 engage는 그냥 익히지 말고 engage in 전치사 in까지 합쳐서 익히세요. 자동사고요. 어디에 뭐 참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engage in이야. engage in, engage in. 뒤에 뭐 G 소리하고 in하고 아주 잘 달라붙죠. engage in. 뭐뭐에 참여하다. 그럼 this에 대한 얘기. people engage in this. Foraging.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끊어 읽으니까 네가 찾는 거죠. This either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여기서 끊겼어. 그렇습니까? either부터 시작해서 엔터테인먼트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내가 끊은 거야?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engaging 하니? either for necessity or for entertainment. 왜? 뭐 때문에? 필요 때문에 또는 즐거움으로 즐길 거리.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프레이징 하는 사람도 오늘날 있고, 또 뭔가 즐길 거리로서 프레이징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한 거죠. Either A or B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 혹은 저것 때문. 그 다음에, whatever purpose it may be, people are now slowly but surely getting acquainted with phrasing. 그래서, whatever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무슨 목적이든지 간에 이런 뜻이죠. whatever를 뭐로 바꿔 쓸수 있나요? no matter what purpose, whatever purpose, 무슨 목적이든지 간에. 그래서 people are now slowly but surely의 뜻은 느리지만 확실히 그렇죠.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히 그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getting은 왜 적고라지야? 현재 진행형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죠. get 뒤에 무슨 시 왔어요? acquainted. 오케이, 그렇죠. get acquainted with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Get acquainted with 뭔 뜻이야? 너무 친숙해지다. 그렇죠.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Be friendly with. Be friendly with? Be friendly with? 오케이. 뭐 비슷하네요. 근데 그거 말고 뭐 하나 배웠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acquainted에 대해서도 acquaint라는 단어도 잘 보고 있고 요거를 이렇게 be acquainted with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전체 with 쓴다는 거하고 포함해서 more and more 이거 비교급에는 비교급에 점점 더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y는 x제곱에 where people find it quite a fulfilling task and very beneficial. 오케이, okay, 이에 대한 얘기. Foraging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이건 감옥적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find a 어떤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생략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5번을 고르는 확률이 있거든요. 5번 고르는 친구들은 딴거 골랐지만 난 5번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번 고르는 친구들은 왜 5번을 고를까요? 지금 이게 and를 기준으로 find it a and b잖아. 그쵸? 그러면 무슨 구조로 볼수 있어? 병렬 구조죠. 그러면 A 자리에 명사가 왔죠. B 자리에도 뭐가 와야 돼? 와야 되는데 지금 형용사만 왔잖아. 또 틀린 거 아닌가요? quite 때문이다. 그러면 very는? 아무 일도 안 하나? quite이 있는 거하고 뭔 상관인데? 이건 병렬을 위반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병렬 플러스 뭐냐? 그래서 뭐 beneficial task란 말이죠. 뭐. More and more people find the phrasing. Phrasing에 대해서 깨닫는단 말이야. Find 한다. 무엇이며 무엇이라고? Quite fulfilling task이며 and very beneficial한 task라고.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병렬을 위반해서 이게 틀렸다고 볼 수도 있어. 명사야 and 형용사야. 말이 안 돼, 사실은. 근데 여기에, 그렇다면 이게 틀렸네. 병렬 구조에서 명사 and 형용사 됐네.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건 생략이야, 생략.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ulfill의 뜻이 뭐야? fulfilling 말고 fulfill 충족시키다죠 충족시키다 그러면 어떠한 태스크가 나를 fulfill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ing란 말이야 fulfill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는 됐습니까? 예, the job, the task is fulfilling me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fulfilling task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요. 그러면 각각 제목, 문법 제목. 1번 제목은 네, 문법의 제목. 1번 그럼 2번은 3번은 수와 시제의 일치. 주어랑 보고 주어를 보고 안, 그러니까 이거 맨날 내가 낭만기로 봤자 그거. 됐습니까? 그럼 R 와야 되는데 옛날 얘기야죠. Now 오기 전까지는 옛날에 과거에 수천 년 전에 phrasing에 대한 얘기니까 시제가 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문법 제목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병렬 구조와 여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몇 형식 문장이야. 이거 find A, B잖아. A가 B라는 사실을 깨닫다. 그러니까 몇 형식 문장이고 5형식 문장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두 개가 온 거야. 근데 여기에 좀 만족스러운 일이며 매우 유익한 일. 병렬 구조. 그러니까 5형식
병렬, 생략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5번이에요. 그렇습니까? 지금 설명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 find는 목적격으로서 형용사를 find a 어떤 할수 있기 때문에 beneficial이 어떤 많다고 돼 있는데 내가 볼땐 그게 아니고 생략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그렇고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단 민이 아니에요. 민즈라고 해야 돼. 수단은 민즈야. 그 다음에 식량 자원이라는 표현이 보여요. Resources.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다 트레이스 백 동사였으니까 거의 사실상 Virtually. virtually 그다음에 뿌리 작물 World Cross. 그다음에 빠르게 진행되는 페이스 Pace. fast 페이스가 빠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 fast paced 그다음에 뭐뭐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Engage. engage in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필요 Necessary. necessity죠 명사형 necessity 뭐뭐에 친숙하게 되다 Acquainted get with. acquainted with Acquainted with. 그런 것들이고 그 외의 것들은 특별한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살펴보기란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ean하고 virtual, 그다음 get acquainted with. 일단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서 의미하는 게다 아는 거고, 의도하다. 뭐 I didn't mean to do that. 뭐 I didn't mean to do that.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런 거. 그다음에 be meant 하면 뭐뭐 I was never meant for army 난 절대 군인감이 아니었어 I was never meant for the army. 그다음에 spending too much now will mean a shortage of cash shortage mean short, mean a shortage of cash 하면 뭐 현금 부족을 의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초래할 것이다 결국 뭐뭐 할 것이다 이거 Spending too much now will mean a shortage of cash next year. 예, 그다음에 뭐 your friendship means a great deal. 넌 나에게 뭐 very meaningful 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Your friendship means a great deal to me.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로서 생뚱맞게 She's always been mean with money. mean with money, 돈이 인색한 거, 심술구는 Don't be so mean to your little brother. 기막힌 보통 평균 mean temperature. The mean temperature. 비열한 템퍼러처는 아니겠죠. 오케이. 누추한 비추는 중용 중도 그쵸? 명사 means였을 때 means means면 수단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비슷한 말은 M으로 시작하는 methods 이런 게 있죠 methods 자 얘는 means면 뭐 취급하고 있어? 단수 취급하고 있어? 복수 취급하고 있어? means가 단수 취급하고 있어? 복수 취급하고 있어? 복수 취급합니까? on이 있는데 Television is an effective means of communication. 됐습니까? 명사가 민스가 명사로 사용될 때 method of doing something이란 뜻이야. 뭐를 하는 방법. method of doing something. 뭐 설명이 되게 많네. 그다음 virtual에 대한 얘기. virtual reality가 뭐야?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이죠. VR이라고 하죠, 줄여서. 있습니까? 사실상의 거의 뭐뭐와 다름없는 이란 뜻입니다. 뭐, 가상 도서관 이런 거 나오네요.
New technology has enabled development of an online virtual library. Virtual reality. 비슷한 말은 real, actual 이런 것들이 있고요. Virtually가 되면 이게 거의란 뜻이라는 거예요. Virtually. 관심사 거의. 그래서 비슷한 말은 뭐 almost나 nearly 같은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get acquainted with 있었죠? 비슷한 말 뭐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거 그리고 이 2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그놈의 이거 이게 익숙해진이란 형용사고 2 뒤에 어떤 것에게니까 뒤에 ing가 와야 된다 동사가 오고 싶으면 그다음에 이것도 있고 get familiar with get accustomed to 이것도 만나게 될 거야 get accustomed to 만나게 될 거라고 해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죠 난 모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가보겠습니다 What could be wrong with the compliment I'm proud of you? 20 네가 자랑스럽구나 라는 칭찬이 너와 잘못된 걸까? 많이 잘못됐을까? 많이 그렇다 Just as it is misguided to offer your child the first praise, it is also a mistake to reward all of his accomplishments. 너의 아이에게 사실이 아닌 칭찬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의 모든 성취에 대해 보상을 주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Although rewards sound so positive, they can often lead to negative consequences. 비록 상해하는 보상이라는 말이 매우 긍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t is because they can take away from the love of learning. 왜냐하면 그들은 배울 것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If you consistently reward a child for her accomplishments, she starts to focus more on getting the reward than on what she earned it. 만약 내가 지속적으로 그녀의 성취에 대해 칭찬 보상을 한다면 그녀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것보다 보상을 얻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것이다. The focus of her excitement shifts from enjoying learning itself to pleasing you. 그녀의 즐거움의 초점은 그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는 것에서 너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갈등될 것이다.
If you upload every time your child identifies a letter, she may become a praise lover who eventually becomes less interested in learning the alphabet for its own sake than for hearing your upload. 그냥 네가 만약 너의 아이가 단어를 알아볼 때마다 박수를 친다면 그녀는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결국 알파벳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결국 알파벳을 배우는 것 그 자체에 흥미가 떨어지고 너의 박수를 듣는 것 나 너의 박수를 듣는 것보다 결국 그녀는 알파벳을 배우는 그 자체에 흥미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더 떨어질 것이다. 이래서 다행이다. 어? 이거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했는데 끝에 더 떨어질 것이다. 이래서 다행이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문법은 뭐예요? 가주어 진주죠. 진주어죠. 미스가이디드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미스가이디드 자체를 왜 ED가 미스가이딩이 아니고 왜 미스가이디드 돼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문법이 뭐예요? So, 뒤에 투사가 맞는가? 오케이. 사운드랑 관계 있는 거죠.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사운드 굿 해야 되는 거 좋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되는 거 뭐. 좋습니까?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똑같이 행복하게지만 You sing happily, you look happy 하는 구문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3번이 뭐예요? 관계대명사 뭐 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왜 관계대명사 what이 와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요? 응. 아, 좀 이따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4번은 문법이 뭐예요? 프리딩이 맞는데. 그 왜 맞아요?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은 문법이 뭐예요? 관계대명사인데. 그렇지. 이 관계대명사에 넣은 게 appraise lover이니까 이게 결국 is로 바꿀 수 있으니까 who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를 조심하라는 거 그거 됐습니까? 맞았습니까? 네. Okay, what could be wrong with the compliment I'm so proud of you? Plenty 이러는 거죠. 됐습니까? Plenty의 뜻은? 많이요. 원래 plenty 단어 자체의 뜻은 뭐예요? 풍부한 이런 뜻입니다. 풍부한, 많은 plenty of 이렇게 써요. 풍부함이 맞겠네요. plenty of money 됐습니까? 그러니까 풍부한 이런 거예요 갑자기. 많이 틀렸다고 되고 의역하면 됐습니까? What could be wrong? 뭐가 잘못됐을까? With the compliment 칭찬에 뭐가 잘못됐을까? 난 네가 엄청 자랑스러워 라는 칭찬에 뭐가 잘못됐을까? 엄청 잘못됐어. Just as it is misguided to offer your child false praise, it is also a mistake to reward all of his compliments, accomplishments. Okay.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쉼표가 나오고 어커먼스 끝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냐면 뭐가 나오고 쉼표하고 나왔는데 just하고 also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 as에 대한 얘기.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네요. 가져오신 주어고요. misguided 자체의 뜻은 뭐예요? 잘못되겠다. 그럼 is가 왜 있어, 동사면? 잘못된이죠, 잘못된. 같은 말은? wrong. 그니까
미스가이드가 뭘까? 미스가이드. 잘못되게 하다니. 잘못되게 하다겠죠. 아까 미스 가이드를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투가 진주어고요. 그 다음에 false praise, praise하고 같은 말, 컴플리멘트. compliment. 그럼 또 가주어 진주어 또 나왔어요. It is also a mistake. 또한 잘못이다, 실수다. 어가 나왔으니까 mistake란 명사가 나와야 되겠고요. To reward all of its accomplishments 하는 것은 또한 잘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컴플리시가 뭐예요? 어컴플리시. 오케이. Although reward sounds s 왔으니까 sounds 아닌 거고요. 보상은 so positive하게 들리긴 하지만, 비록 그렇지만 데이에 대한 얘기. 컴플리시먼트 오케이, Accomplishment. rewards죠. rewards가 lead, 보상이 끌고 간다. 어디로? to negative consequences에게로. 그러니까 부정적 결과로 끌고 간다. rewards가 negative consequences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죠. lead to, engage in, 통째로 외워야 될 거, 전치사 같이 외워야 될것 중에 하나 lead to죠. engage in이고, 전치사의 to고요. It is because they can take away from the love of learning. 데이에 대한 얘기. 여기 because being day. reward 대신 왔죠. rewards can take away. 그래서 뭐 했을까? rewards가 앗아갈 수가 있다. 무엇을? the love of learning. 됐습니까? 배움의 기쁨을 앗아가 버릴 수가 있다. 배워서 기뻐야 되는데 상 받아서 기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consistent 지속하다. 지속적인이겠죠. ly만 뗐는데 됐습니까? consistent reward, 이번에 reward은 동사 쓰였죠. reward a for b, a를 b 때문에 칭찬하다, 보상하다. if you consistently reward a child for her accomplishments, 만약에 네가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accomplishment 때문에 리워드를 하게 된다면 she started to focus more on getting the reward than on what she did to earn i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n에 대한 얘기. 오케이, 요거 있죠? 요거 보입니까? 병렬 구조. on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오히려 on을 빼놓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완전 틀렸냐. 됐습니까? 이게 포커, 이거 아까 전에 lead to였죠? engage in이었죠? 그럼 이번에 뭐겠어? focus on이죠. 뭐뭐에 집중하다. focus on, pay attention to. 됐습니까? pay attention to 할때 to도 전체에 to고요. focus on. 그래서 그녀가 뭐더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where에 대한 대답 나오고 그 다음에 then 나오고 또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꼭 on이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데 뭐 getting the reward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 뭐보다도 what she did, 그녀가 했던 것에게보다도 to earn it,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it은 뭐 대신 왔어요? Reward. The reward 대신 왔죠. What she did to earn the reward. 혹시 on 말고 in 올 수도 있어요? Focus on이라니까? Focus in도 있잖아요. 이렇게 쓸 때는 Focus in doing 이라고 하면 Focus가 그냥 자동사고 집중하다니까 Focus in doing 하면 뭐뭐 하는 동안 집중하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것에게 집중하다 할땐 Focus on. 그러면은 뒤에 다른 경우에는 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어떤 것에게 집중하다 이런 얘기를 할때 focus on me. 나한테 집중해. focus in studying 하면 공부하는 동안 집중하거라 이거예요. in doing이 뭐 하는 동안이잖아. 됐습니까? focus in을 본 적이 있어서요? 아니 저기 오늘 이쪽으로 튀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쪽으로 아, 튀었나요?
뭐 일단 공식적으로 뭐 어떤 것에게 목적어처럼 쓰는 대상이면 on을 써야 된다고. engage도 마찬가지. engage가 자동사인데 뜻은 참가하다, 참여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목적어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적어를 가질 수 있잖아. 참가하는 거면. 근데 영어에서 내가 자동사라서 목적어를 가지려면 전치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뭘 쓴다? 그때 필요한 게 in을 쓴단 말인 거야. 그래서 같이 외우란 말이야. lead도 이끌다 끌고 갔다잖아. 그러면 상호 사람들 입장에서 얘를 끌고 어디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목적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lead가 자동사라서 목적어 명사를 바로 못 가져. 그러니까 to를 쓴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같이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오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The focus of her excitement shift from enjoying learning itself to pleasing you. 그래서 이제 pleasing이 왜 손꼽았는지 이제 얘기해 줘야죠. From enjoying your food and to pleasing.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것도 병렬 구조고 from A to B잖아요. From A to B의 뜻은 A에게서 B에게로, A에서 B로 보내는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from 동명사 to 동명사 됐습니까? Hey, shift 이게 동사로 쓰였죠. Shift from A to B 됐습니까? Shift가 이동하다, move 이런 뜻이죠. Hey,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됐고 주어는 focus 됐습니까? 이번에 명사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관심사라고 하면 되겠죠. 뭐의 뭐 그녀의 즐거움에 어떤 주된 뭐 이유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즐거움의 주된 이유가 이동하는데 뭐로부터 그것 자체를 이건 그뭐 그것 자 이거는 여긴 이거를 보고 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라고 물으면 생략할 수 있어 된단 말이야. 이게 런의 목적어가 아니야. 됐습니까? 강조성법이야. 그것 자체를 뭐 하는 것의 뭐로부터 배우는 것의 즐거움으로부터 너를 뭐 하는 것에게로 하는 것에게 플리즈가 기쁘게 하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서 좋다. 아, 나 이거 알게 돼서 너무 좋아가 아니고, 내가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하네. 좋다.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If you upload every time your child identifies a letter, identify.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notice. 됐습니까? Hey, upload. Every time 뭐로 바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Whenever, every time, at any time. 됐습니까? 만약 네가 upload 한다면 whenever your child identifies 저거 A예요. 와! 저거 B예요. 와! 천재 아니야? 됐습니까? She may become a praise lover. Learning lover가 아니고 praise lover가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 Who eventually 뭐 eventually는 consequently 이런 거 결국에는 마지막에 되는 거. Consequently, eventually, finally 같은 말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니까 네가 알고 있는 같은 말은 finally가 있지. 아까 consequence라는 말 나왔는데 consequently 그것도 부사야. Consequently 써드릴까요? 못 쓰는데. 됐습니까? becomes less interested in learning the alphabet for its own sake. 가끔씩 한번 나와. 그 자체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벳을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비슷한 거 나왔네. 이거. itself. 됐습니까? 그래서 덜뭐 알파벳 그 자체를 배우는 데는 덜 관심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병렬 구조 나왔어. 그렇죠. 아까 전엔 정렬 구조가 뭐였더라? on 뭐시기 뭐시기 then on 뭐시기 뭐시기였지. 이번에는 뭐냐면 for 뭐시기 뭐시기 맞지? for 뭐시기 뭐시기 맞지? for 뭐시기 뭐시기 어디 갔어? for its own sake then for hearing your applause. 뭐보다는 너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는 됐습니까? 아, 참, 여기 시작됐는 게 어디서 끝나는지, 아, 끝까지 간다고 했네요. 예,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문법 제목은 아까 살펴봤고,
그러니까 문법 제목은 정확한 명칭인데, 이거 1번은 투구동사의 용법인데 가두어 진주 봅니다. 2번은 도로 쓰인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사운드 어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형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니까 정치사 on 뒤에 올 수가 있다. on 안만 길어봤자 it이잖아. on it what she did to learn. 그 다음에 병렬구조 from A to B. 그 다음에 5번은 주어와 동사 수의 일치. 단어 결과가 뭐예요? 결과. C로 시작하는 결과. consequence. 그니까, 그 다음에, A를 빼앗아 가버리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from A. 됐습니까? 뭐, 비슷한 표현으로는 get rid of A라든지, remove A라든지, 이것도 비슷한, 뭐, 똑같진 않지만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A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잘못된 wrong하고 같은 말 Describe it. misguided. 그 다음에 plenty가 부사로도 쓰이네요.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칭찬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Grace. praise 또 compliment 비슷한 말들을 한꺼번에 익혀두면 그만큼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국은 consequently하고 같은 말, finally하고 같은 말, eventually.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가 보이죠? consistently. consistent 할때 insist하고 비슷하게 돼요. insist가 고집 비우는 거, 고집, 고집 부리다, 우기다. 우기면 계속 하려고 할거 아니야. consistently. insist. 그다음 박수 치다 applaud.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4번 take time to read the comics 2에 대한 얘기 take time to read the comics 2에 대한 얘기 운동사도 빨리빨리 갑시다 그쵸 했던 건데 this is worthwhile not just because they will make you laugh but Also, because they contain wisdom about the nature of life. Nature of life 뜻은 자, 네이처가 본질이란 뜻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worthwhile. 형용사입니다. 종 주시면 이거 this는 worthwhile 앞에 있는 this reading comics. 그렇지 드디어 데이에 대한 얘기 꼬라지는 유가 레프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유가 당연히 레프를 하겠죠. 커믹스 컨테인의 뜻은 컨테이너가 뭐야? 컨테이너 통이죠 통 그럼 컨테인이 뭐겠어? 그래 have 넌 컨테인도 모른다 고1 올라간 놈이 Charlie Brown and Blondie are part of my morning routine and help me to start the day. To start 문법 제목은 그렇죠. Start 된다는 거. 그러니까 me가 start를 하는 거야, start를 당하는 거야, 약간 따지고 있고. Because에 대한 얘기 병렬 구조죠. 여기 앞에 because 어쩌고저쩌고, but because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계속 with a smile. When you read the comics section of a newspaper, cutting out of a 왜 컷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커팅이 돼버리면 동사가 없어요. 명령문인데 cut out of curtain that makes you laugh. makes 돼야 되는 이유는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단수고 팩트 얘기하는 현재 시제. First is wherever you need it most. Wherever 뭐로 바꿔 쓸수 있어? What place you want? Wherever you need가 뭐야? 네가 필요로 하는 어디든지잖아. 그러면 no matter where, no matter where you need it. 아까 whatever가 no matter what이라며. 그럼 wherever, no matter where죠. 또는 at any place라 했어. at any place, 어떤 장소에요. Post it at any place you need it. Such as on your refrigerator or at work. 그러니까 어디나 어디 냉장고나 직장에다가. So t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아니라니까. 헛난다 너. 아직 정리해야 되니까 혼내지 않고 좀 때리기만 할게. They studied very hard so that they passed the exam easily.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 Why did they study very hard? 그리고 이거를 확 줄이면 so that they passed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they studied very hard to pass the exam in order to pass the exam 이거잖아 이거. So that 주어 동사는 의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 뭐뭐 하기 위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결과 접속사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 뭐 하려고 공부했는데 이거. So that 주어 동사면 누가 뭐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so that 나오는 경우 짜증나죠 이제. She got up early so that she could make a breakfast on her own. 이건 그냥 so야. 앞에 원인이야. 뒤에 경우 일찍 일어나는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녀는 뭐 만들 수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매우 어떻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것도 비슷해. 얘 2번하고 비슷해. She's so cute that 많이 했잖아 이거. So that 구문에 대해. 그래서 나머지 애들 쭉 읽어보도록 하시기 전에 한번 비슷한 거 보여줘 보내줬는데 그렇지. 이 똥강아지가. 진짜 배고파요, 선생님. 아빠 혹시 오는 길에, 아니야. 내가리 무엇? Okay, so that every time you post, every time, 그러니까 뭐 하게 하려고, 네가 그걸 볼 때마다 you will smile and feel your spirit lifted 하게 하려고 의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lifted에 대한 얘기 문법.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거 feel 사역, 아니 지각 동사잖아. 그럼 이게 동사 원형돼야 될거 아니야. 아니요, 기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리프트 해놓고 맞다고 하는 놈들은 이게 지각 동사니까 동사 원형화야 된다만까지만 한 거고. 내가 거기서 하나 더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your spirit이 리프트를 하는 거야, 리프트를 당하는 거야. 리프트가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라 그러면 리프트의 목적어가 돼야 될 놈이 뒤에서 꾸밈 받고 있잖아. 어쨌든 꾸밈을 받고 있잖아. 그럼 PP형이 돼야 되는 거지. 원형이 되면 안 되는 거고. ING나.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rise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rising이 돼야, 아니, rising이나 rise가 돼야 되는 거지. Spirit이 rise를 할 거니까. 됐습니까?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따져서 4번은 막 리프트가 맞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필이 막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는 애들 뭐 필이 선생님 지각 동사니까 이거 리프트 동사 원형 와야구나. 리프팅 현재 분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등신아 유어 스피릿이 리프트를 하냐? 응? 이거 가지고 수동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 Your spirit is lifted by the comics 될거 아니야. 만화에 대해서 네 기분이 좋아졌다 될거 아니야. 수동이잖아 수동. Share your favorites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So that 또 나왔다. 콤마 없지. 됐습니까?
So that 그러면 이 부분 so that everyone can get a good laugh가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야? So that everyone can get a good laugh. 그래서 저 하나도 안 듣고 있죠. 아까 전에 두 번째 그래서 듣다 했어. 콤마 없죠. They studied very hard so that they passed the exam easily라니까. 누가 뭐뭐 하게 하려고라니까. 뭐뭐 하기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니까. 어? 안 듣지? 뭐? 그래서 so that everyone can get a good laugh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웃도록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는 의도야? 쉐어하는 의도가 뭐냔 말이야? 함께 하라고 했잖아. 됐습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를 너의 친구나 가족이랑 나눠라.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 So that everyone can get a good laugh too 하게 하려고. 쉐어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됐습니까? Take your comics with you. 이거는 take a with you니까 항상 갖고 다니라는 얘기야. When you go to visit sick friends, 아픈 친구 방문할 때, who can really use a good laugh?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할 아픈 친구 갈 때, 친구 지금 병문안 갈때 계속 봐라. 됐습니까? 예, 그다음 6번. 그래서 are you? Are you finished with 아, your? 저 여기서 참 이거 한번 살펴볼게. 뭐쭉 끊어읽기 하고 해석했는 거 맛이 가볍고. 문법 제목을 얘기 안 했잖아. 1번 문법은 제목은? Because 그게 분명 주어입니다. 그건가요? 병렬구조라니까? 어? Not A but B라는 병렬구조잖아. 병렬구조라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대. 쉬운 거 같으면서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렬구조라는 이 문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쉬워. 병렬구조 처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 예를 들어서 he is handsome and a boy. 말 돼? he is handsome and a boy. 안 되죠. 그냥 he is a handsome boy 하면 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거 병렬구조 썼는데 앞에는 형용사 A 자리에 형용사 썼다가 and 나오고 나서 B 자리에 명사 썼고 틀렸어. 이게 병렬구조야. 근데 이게 문제로 하려고 그러면 되게 다양하게 될수 있단 말이야. because를 그 뒤에 있잖아. 그 뒤에 나오는 but 뒤에 있는 because를 없애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게 외에도 뭐 온갖 방법이 다 있어. 그 다음에 2번에서 이거는 제목이 아, 준서야, 뭔가. 동사의 목적격 보호의 형태. 그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지.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 이 꼬라지, ing인 꼬라지, 커팅이라고 돼 있는데, 커팅이 되어야 돼. 이걸 안만 찾아봐도 없고, 이거 갑자기 입문장 가만 봤더니, when부터 시작해서, when you read the comic section of newspaper, 그냥 이건 부사적이고. 그 다음, 쉼표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앞부분이 부사적이었으니까, 뒷부분은 주절이어야 되는데, cutting out of a curtain. 아, 이게 동명사 주어인가? 했는데, 갑자기 대시라는, that 뒤에 makes 나왔으니까, 이건 빼박, 대시 관계대명사일 거고. 그럼 계속해서 동사가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동사? 그럼 곧 돼야 돼. 잘라라. 무엇을 cut out 해라. 무엇을 cut out in. 그거 잘라라. It이 a carton that makes you laugh. 이 덩어리 되는 거고. 그럼 동사가 없잖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 4번 문법은? 그렇죠. 수동태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뭘 가지고 페이크 친 거냐면, 지갑 동사 가지고 페이크를 친 거지. 그니까. 그 다음에 5번은? 그렇죠. 관계사. who에 대해서 밑줄 그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sick friends 사람이잖아. 됐습니까? 뭐 who나 또는 that 생략은 주격이니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사실은 뭐 who can really use는 뭐 using a good laugh를 할 수는 있겠지. 됐습니까? 분사도 명사를 꾸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Are you honest with yourself about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너는 너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솔직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읽자마자 어떤 느낌이냐? 너는 자기의 관할 할수 있니? 이말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Get to really know yourself and learn what your weaknesses are. 너 자신을 정말로 알고, 그리고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Accepting your role is your problems means that you understand the solution lies within you. 오, 이 문제 뭐안 틀리고 잘 맞았네요. 잘 발견했네요. 멋진데? 김다운? 잘 내가 자라네. 이건 바로 찍고 다음으로 넘어갔어. 오, 왜 그래? 이러면서. 오, 대박. 너의 문제에서 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핵이 너의 안에 있다는 것을 너와 이해함을 의미한다. If you have a weakness in a certain area, get educated and do what you have to do to improve things for yourself. 네가 특정한 분야에 약점을 갖고 있다면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너가 해야 할 것을 너 스스로 해라. If your social damage is terrible, look within yourself and take the necessary steps to improve it today. 너의 사회적 이미지가 끔찍하다면 너 안을 바라보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간다. You have the ability to choose how to respond to life. 너는 삶을 대응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Decide today to end all the excuses and stop lying to yourself about what is going on. 모든 변명들을 꾸미는 것을 오늘 조심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너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라. The beginning of growth comes when you Begin. begin to personally accept responsibility for your choices. 성장의 시작은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했을 때 온다.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렵게 해석합니다. 성장의 시작은 온다. 이렇게 끝내놓고. 있습니까? 그냥 뭐 끝에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석하세요. 온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하면 뭔가 마지막에 뭐 비,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빠르라지. 하여튼, 어쨌든 조금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헤이, 그래서, Are you honest with? Be honest with. 됐습니까? 뭐, 전치사 외우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됐습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Yourself about your strength and weaknesses. 너의, 근데 이거 풀때 앞에 문장 같은 거안 보고 그냥 문제가 있는 문장으로만 부분만? 이렇게 봐도 돼요. 봐도 돼요. 어법성 판단은 그 문장만 봐도 돼요. 되는데 가끔씩 어렵게 하려고 전체를 봐야지 되는 어법을 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쭉 봤는데 못 찾겠으면 체크해놓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씩 볼까요? 이거 하나씩 풀어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1번은 문법 제목이 대비되면서 이게 명령문이죠, 문장의 종류가. 그럼 하고 싶은 말은 진정으로 알게 되라고 했잖아. 근데 누구를 알게 됐냐면 결국 명령을 하면서 명령을 하는 사람 알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는 대상이 주어랑, 그러니까 여기 명령문은 사실은 주어 뭐가 생겼다고 볼수 있냐면 you가 생겼다고 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yourself 될 수밖에 없는 제기대명사. 생략할 수? 없다. 그렇죠. 너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문법은? 동명사 주어의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it이다. 그럼 it means 해야지. it mean이 어딨냐. 됐습니까? 수의 일치란 얘기죠.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한 번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맛이죠. 관계대명사 의문사 구분하기 좀 어려운데? 뭐 어떤 요령으로 했나요? 해석해보니까 관계대명사던가요? 4번은 제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댐 해놓고 많이 틀렸네요. 대명사의 수일치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 소셜 이미지즈 해놓고 여기다 it 해놓은 애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말이에요. 사실 이 내용상 if your social images are terrible, look within yourself and take the necessary steps to improve it. 이러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간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별 짜증나지, 그쵸? 그러니까 영어에서 수라는 걸 신경 쓰는 언어다 보니까 이런 우리랑 다르잖아. 우리는 뭐 친구 한명 만나도 나 오다가 집에 오다 친구 만났어요. 100명 친구 만나도 나 집에 오다 친구 만났어 이러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친구 만났어 이러면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왜 수를 안 밝혀 이렇게 알아서는 아무 사람들이 그렇잖아. 한국어는 그런 언어고 얘들은 그거로 하는 언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면 되니까 있다고 나. 그 다음에 5번은 스탑은 누구처럼? Enjoy. 자, 여기에 지금 책이 잘못돼 있어. 지금 여기에다가 제목을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진 동사라고 해놨어. 이거 아니라고 내가 공부했어. Stop 뒤에 to do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더라? I stop to smoke. What? Why에 대한 대답이죠. I stop to smoke가 뭔 뜻이길래? 나는 담배 피기 위해 멈췄어. 그렇죠. 어디 가다가 담배한테 피까? 했단 말이잖아. Stop smoking은 담배를 끊는 거지.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지금 여기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가진 동사라고 헛소리 잘했어. 맞습니까? 자, stop은 enjoy 종족이야.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뭐 반복해서 얘는 누구처럼 했던 것도 이제 이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다른 데서 문방. 물어본 적 있어? 아니요.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데? 자, get to do에 대한 얘기. get to do를 가지고도, 자,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이런 느낌 들죠? 그러면 get 뒤에 어떤 시 말고 동사도 이런 느낌 주고 싶으면 get to do를 하는 거야. 서서히 알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계속해서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learning이나 to로 오는데 여기에 동사 원형 and 동사 명령문 두 개를 and로 연결해 봐. 뭐 하고 그리고 뭐 해라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건 의문사죠.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라. 늘어나게 되어라. Accepting your role in your problem. 네가 겪는 골칫거리에서의 너의 어떤 역할을 받아들이. Among it이 means 의미한다. 대디야. 그러니까 이건 수학으로 하면 는의 역할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골칫거리에서 네가 할 역할을 받아들이는 게 뭔데요? 대디야라는 거야. Your understand하고 the solution lies within you 사이에 생략된 말. 그렇죠. 뭐 하는데 또 겁만드는데 또 들어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미하는데 네가 이해 데디아를 이해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 그래서 해결책이 뭐 너의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이겠지. 솔루션의 프로루션이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답이 있다. 정말 답답한 소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은 네가 가지고 있어요.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뭐 그런 거고. 뭐 어쨌든 해답이 너 네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네가 이해한다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할까봐 이제 설명합니다. 뭔가 개념을 던져놓고 쉽게 풀어가는 스타일로 써봤어요. If you have a weakness in a certain area, 어떤 이거 certain은 얘기했죠. I'm certain은 뭔 뜻이었어? 확신한다였죠. 이건 특정한, 나는 확신하는 영역이 아니고 특정 영역이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weakness를 갖고 있다면, 명령문 또 나왔어. Get educated. 됐습니까? Educate의 뜻은?
그렇죠. 그 받으란 얘기죠. And do, 그러니까 또 명령문, and 명령문인 거야. 하고 또 해라. get 교육받고 그리고 해라. W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을. The thing which you have to do. 그다음에 where to improve things.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For yourself. Okay. For yourself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해놓는 건가 보자. For yourself. 어디갔어? For yourself, for yourself, for yourself, for yourself. 그냥 뭐 힘내. 그 다음에 If your social image is terrible, 너의 사회적 이미지가 look within yourself. 뭐 하란 말이야?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and take the necessary steps.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7 step인데 뭐 하기 위한? To improve your social image. 너의 소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Today, 오늘. You have the ability to choose. 너는 추주할 ability, 형용사 적용법. 너는 선택할 능력 갖고 있어. 무엇을, how to respond to life. 삶에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는, 오늘 respond는 대답, answer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대처하다라는 뜻으로, how to manage lif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spond도 동사인데, 얘 자동사네. 그렇죠. 뭐뭐에게 응답하다, 뭐뭐에게 대응하다 할때 전치사 하필이면 to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respond to life. 그러니까 삶의 대응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다. Decide today to end all the excuses. 이 to는 그렇죠. 것이죠. Decide의 목적어. 오늘 결정해라. 뭘 결정할까요? To end all the excuses. 모든 변명을 끝장.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그렇습니까? And stop lying to yourself. 네 자신에게 거짓말 하는 것을 그만해라. About what is going on.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돼가, 막,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거짓말.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The beginning of growth comes. 그래서 성장의 시작이 오게 된다. 성장이, 이제 네가 진정 어른이 되기 시작한다. When you begin to personally accept. 네가 스스로 받아들이게 인정하기 시작할 때. Responsibility for your choices. 뭐에 대한 뭐를?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될 때, 드디어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특별한 거, 그 외에는 뭐 전부 뭐 끊어있기 해석만 쭉한거 있고요. 단어는 뭐 놓여있다란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란 뜻도 가진, 가 있는데, 얘가 놓여있다, 거짓말하다 일때 3단 변신은? 그렇죠. 근데 눕다, 놓여있다 할 때는 그렇죠. lie, lay, lay. 네,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얘가 원형인 동사가 있죠. 그렇죠. lay의 뜻이 뭐죠? 그렇죠. put의 뜻이란 말이에요. 눕다, 눕다, 눕이다. 뭐 lay, laid, laid라는 거. 조치를 취하다라는 수어가 보이죠? Take steps.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뭐에 대응하다. 뭐뭐에 대응하다. 뭐뭐에 반응하다. 뭐뭐에 리스폰드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engage in, respond to, 변명. Excuse. 오케이. 그다음에 스스로 직접 개인적으로. Personally. 오케이. 책임감.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In perceiving changes, we have to regard the most recent ones as the most revolutionary. Okay. 변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명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This is often inconsistent with the facts. 이것은 종종 사실과 consistent, inconsistent. inconsistent with the facts. 이것은 종종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Recent progress 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is not more revolutionary than what happened in the late 19th century in relative terms. In relative terms. Relative terms. 통신 기술의 최근의 발전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19세기 말에
이런 어떤 것보다 더덜 혁명적이다. Get moreover, in terms of the consistent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he internal revolution had not been as important as the washing machine and other household appliances. 게다가 경제적 관점, 그 결과를 이뤄낸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관점에서 인터넷 혁명은 설거지 기계와 다른 가전제품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This means by vastly reducing the amount of work needed for household chores allowed women to enter the labor market and virtually got rid of professions like domestic service. 이런 것들은 집안일에 필요로 하는 엄청난 양을 줄이 아 많은 양을 엄청나게 줄임으로써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사실상 가사 서비스 같은 직업들을 없앴다. We should not put the telescope hand backward when we look into the past and underestimate. the old and 자, estimate를 네가 모른다는 얘기다. 그렇게 읽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And old and overestimate the new. 우리는 마음의 경우를 거꾸로 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것을 볼 때, 그리고 과거의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것을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한다. This leads us to make all sorts of wrong decisions about national economic policy, corporate policies, and our own careers. 이것은 우리를 이끈다. 모든 종류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가의 경제 정책과 기업 정책,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오케이. 뭐고요? 그러면 문법 제목들 좀 얘기해 좀 볼까요? 그래서 1번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저 1번은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 이거를 이제 원이 있고 원스가 있고 잇이 있고 데이가 있죠. 그러니까 동의체를 계속 가리키면 잇이고 동일체를 계속 가리키는데 복수면 데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2번은 제목이 관계대명사와 오케이. 왜 관계대명사라고 했는지는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3번은 제목이 제목은 원급 비교라고 해요. 그렇죠. As 원급 as 또는 so 원급 as 비교급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 다음에 4번은 제목이 소화 동사의 일치 동사 자리 동사 자리 문장 구조파 동사 어딨니 찾기 이거 또 나왔잖아 이거 아까 갈릴레오 할때 나왔던 그 문제 또 나왔고 아까 컷을 해야 되는데 커팅 해놨는 거 하고 또 그거야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됐습니까? 동사가 어디 갔지 이거 문장 동사 어디 갔어 이거 동사가 왜너왜 동사 해야 되는데 왜 ing 붙이고 있니 이거 됐습니까? 5번은 Leave A to do. 그렇죠. 그러면 이몇 형식 문장에서 5형식. 형식 문장에서 무슨격 보호의 형태, 목적격 보호의 형태 이게 사역 동사도 아니고 직역 동사도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we가 make를 us가 make를 해, make를 당해. 당해요. 아, 아예. we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만약에 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We가 make를 당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걸까? This lead us to be made가 되는 거지. To 부정 수동태 플러스 to 부정사가 그렇게 되는 거야. To be P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기 in perceiving changes. 그래서 쟤는 왜 ing야? 이미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또는 할 때, in doing 뭐뭐 할 때도 부른다 했어. 뭐뭐 할 때. 변화를 인식할 때. We tend to regard the most recent ones as the most revolutionary. We tend to regard the most recent changes as the most revolutionary. 첫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 뭔가 변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화가 가장 혁명, 와,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와, 대단해. 옛날에 있었던 어떤 체인지는 그거보다 덜 레볼루셔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최근께 더 짱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tend to d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as에 대한 얘기. 이거는 regard A as B 아니고 regard A as B. regard A as B는 뭐 여러 가지 view A as B, see A as B. 그럼 다 무슨 뜻이에요? A를 B로 여긴다. 그렇습니까? regard A as B. 그다음에 그래서 뭐뭐할때 우리는 뭐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화를 가장 혁신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this는 앞 문장 전체. 그 다음에 consistent, inconsistent 됐습니까? 이 con이 묻는 비슷하고 막 비슷하게 생긴 단어는 되게 많아. 뭐 consequent, consistent, consistently, consistent 아주 이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consist부터 찾아보죠. 됐습니까? 그리고 con이 붙으면 이게 접두어인데 pre가 붙으면 뭔가 앞서서 하는 느낌이고. 뭐 prepare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 predict presentation은 보여주는 거잖아. 뭔가 앞으로 던지는 거잖아. 사람들 눈앞으로. 그다음에 predict가 뭐야? predict 예측하다 예언하잖아. 됐습니까? preposition이 뭐야? 전치사잖아. 앞에 놓잖아. 됐습니까? recent 최근의. 그래서 이것은 보통 뭐 하자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과.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부터 뭔 소리 하겠다. 아니야, 최근에게 가장 좋은 변화, 제일 가장 혁명적인 게 아니란 얘기를. This is often inconsistent with the 오락마치한다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That's not a fact. 이거를 그냥 That's not always the fact라고 할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항상 사실은 아니다. Recent progress 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is not more revolutionary than what happened in the late 19th century in relative terms. 오케이. 그래서 is에 대한 얘기. Recent process got easily progress겠지. 됐습니까? technologies가 주어가 아니죠. 얘는 뒤에서. 그래서 통신기술에서의 최근에 어떤 프로그레스, 진척이, 발전이 is not more revolutionary. 어떻지 않다 더 혁신적이지가 않다. 뭐보다 what happened in the late 19th century. late에 대한 얘기. 그쵸? 19세기 후기에 in the late 19th century. what은 왜 관계대명사야? happened 했던 것이니까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잖아요. than it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세기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알아? 알잖아. 궁금한 사항 아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in relative terms. 맞습니까? relative란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친척이란 뜻이 되기도 하죠. relatives 이러면 in relative terms 상대적인 관점에서 됐습니까? term이란 단어도 알아둬야 되겠네. term도 좀 다른 거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얘기했듯이 제일 항상 싹 깔아놔야 될게 어휘라 했어요. 됐습니까? 공기 같다 했죠. 뭐 rubber에 대한 얘기.
게다가인데 같은 건뭐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알죠? In terms of 어떤 것 하면 어떤 관점에서죠? 어떤 관점에서? of 뒤에 명사어고 관점에서 consequent economic and social changes의 관점에서 됐습니까? 예, 결과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의 결과적인 관점에서 consequent한 그런 면에서 the internet revolution has not been as important as though washing machine and other household appliances. 가전제품,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 집 넷째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appliance. 네? 저 어떻게 알아? 우리 집 넷째 지금 로봇 청소기. 로봇. 저 어떻게 알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household appliance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면서 인터넷 혁명은 has not been as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요하지는 않았던 거다. 만큼 중요한 건 아니었다. 이거 이제 그 원급 비교인데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it has less important than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덜 중요하다. 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나 다른 가전제품만큼 중요하진 않아. 오케이. 그다음에 these things가 가리키는 건 washing machine and other household appliances. These things by vastly reducing the amount of work needed for household chores. by에 대한 얘기. 그렇죠. by에 대한 얘기. 내가 by에 대한 얘기를 왜 그냥 바이를 내가 마킹 해놓진 않죠. 이런 게 있기 때문이죠. 함으로써, reduce 함으로써, vastly 엄청나게, vast란 단어 많이 알아두세요. 엄청난입니다. 대규모의. 그래서 엄청나게 줄임으로써, 뭐를, the amount of work needed. 뭐든 뭐의 뭐를 필요한 작업의 양. 됐습니까? the amount of work needed. 요까지 합쳐서. 됐습니까? work가 need를 해요. need를 당해요. I need the work done.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work가 need의 꿈을 봤는데, 얘는 지금 내용, 어떤 work가 need로 할 수도 있어. 근데, I need the work done. 난그 일이 되어질 필요가 있어.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그 뜻으로 쓰인 거죠, 지금. 그냥 내용상, 되어야 할 작업이잖아. 되어야 할 작업. 완성되어야 할 작업의 양이니까. 여기서 needing이 아니고 need. 집안일을 위해서 되어야 하죠.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꼭 해야 할. want하고 need는, want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need는 필수죠. 양이 줄임, 엄청나게 줄임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allowed a to do 하게 해줬다. 워먼들이 enter the labor market.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줬고. and virtually. 그리고 또 나왔네. 뭐하고 같았더라? Actually,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는 왜이 꼬라지야? Actually. 네? 왜 got rid of야? 뭐 to는 뭐 있어? 병렬구조, 병렬구조. They allowed and got rid of. 됐습니까? 이 뭐야, 워싱머신을 필요한 것들이 allowed a to도 하겠고 그리고 got rid of 했다 됐습니까? 사실상 없애버렸다. professional professions 직업이죠. 이거 jobs like domestic service 가사 서비스. 옛날에는 가정부들이 흔한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잘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things가 allow A to do 했고, allow women to enter the labor market 했고, virtual gallery person 아까 domestic service 했다. We should not put the telescope backward. 자,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 순간, 이제 그동안 독서를 많이 했는 애들과 많이 했는 애들이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 우리는 망원경을 거꾸로 둬서는 안 된다. 거꾸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밖에 보여요.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 표현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When we look into the past,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거꾸로 나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언제 거꾸로 나서는 안 된다 그랬어?
과거를 그렇죠. 과거를 볼때 거꾸로 보지 말란 말은 과거를 과소평가하지 말란 얘기. 딱 조그맣게 보지 말란 얘기잖아. 그렇습니까? And underestimate. 얘는 왜 꼬라지야? 위. We underestimate? We should not underestimate. We should not 병렬 구조.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잘못해서 여기서 이거랑 똑같은 이유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we should not put 그러니까 이게 결국 underestimate하고 똑같은 얘기가 뭐야? Put the telescope backward하고 똑같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그리고 뭐 갑자기 뭐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건 제 낯이 안 보여. 갑자기 과소평가한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We should not이 보여야 돼 여기에. We should not put the telescope backward. We should not understand the all. And we should not over. Oh, we should not 계속 나왔어. We should not overestimate the new. 됐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틀린 문장이고 여기에는 end 대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쉼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끝에만 와야지 병렬 구조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세 가지인 거야. We should not put. We should not underestimate. We should not overestimate. 뭐 underestimate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옛날 거고, overestimate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새로운 거고. 오케이, 중간에 however 없이 쭉 계속 오거든. 됐습니까? This lead us to make all sorts of wrong decisions about national economic policy, corporate policies, and our own careers. This에 대한 얘기. Underestimating the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putting the telescope backward 또는 뭐 underestimating the old the old 또는 overestimating the new 이런 것들 아, 문장 내용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지 이거 잘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뒤에 positive한 내용이 나오겠어, negative한 내용이 나오겠어, 네가 한 내용이 나오겠지. 자, 나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법성 말고 올바른 단어를 고르세요. 중요해. 내용상 맞는 걸 고르세요. 이런 문제로 바꾸기 딱 좋은 거야, 이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를 뭐 하도록 만든다? 메이크 하도록 이끈다고 한 거죠. 코즈로 바꿀 수 있네요. cause A to do. causes us to make all sorts of good, right 아니잖아, wrong decisions. 잘못된 결정을 모든 종류의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한다. 뭐에 대해서 뭐 국가의 뭐 경제 정책이나 회사의 정책이나 우리 자신의 뭐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돼, 직업을 아, 요새는 뭐 평생 직장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데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할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됐습니까? 이게 뭘까? 곰똥이잖아요.